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밀링입니다. 요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는 샴푸나 세안제 대신에 비누를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마침 이 몰드가 딱 비누처럼 보이기도 해서 비누 컨셉의 쉐이커를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비누 쉐이커를 만들어 보려고요. 그럼 만들기 시작할게요. 이대로 4시간 경화시킬게요. 이제 두 개 다 타령해 볼게요. 두 개 다 뽀얗게 잘 나왔어요. 밑면 사포질 먼저 할게요. 앞뒷면을 막을 OHP 필름 4장을 잘라줄게요. 뒷면에 먼저 붙여줄게요. 이제 안을 채울게요. 이 쉐이커는 바디 오일을 넣고 워터 쉐이커로 만들어 줄게요. 마른 휴지를 위에 올려서 새는 곳이 있나 확인해 볼게요. 없네요. 바로 뒷면 먼저 도밍할게요. 이대로 10시간 경화시킬게요. 이제 앞면 꾸며주고 도밍할게요. 이대로 10시간 경화시킬게요. 이제 키링 달고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비누 컨셉의 쉐이커 두 개가 완성됐습니다. 하나는 소리가 나는 쉐이커로, 하나는 워터 쉐이커로 만들어 봤어요. 비누 쉐이커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어울리는 재료를 찾다가 이 오리 파츠를 찾았는데 정말 찰떡이지 않나요? 이 오리 스티커도 그렇고 오리들 덕분에 너무 귀엽게 완성된 것 같아요. 두 개 다 마음에 드네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작품 가지고 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